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초등학교 5학년 현지훈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 친구 초청 초대장을 만들기를 하면서 저랑 친한 친구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전도하는 말을 하기에는 겁부터 나고 조금은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용기가 나서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했더니 친구는 교회를 나오겠다면서 약속을 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바이블 파티 여름 성경 학교를 참여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에스더와 함께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란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이블 파티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는 모습은 정말인지 최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유다 백성들과 3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유다 백성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결정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은 주은이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예쁜 이름이죠. 제 이름처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